그리고 현재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 소비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.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, 6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해서 3.1포인트 올랐어요. 그래서 111포인트를 나타냈는데, 그래서 이것은 좀 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희망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, 뭐 111포인트 그럼 여러분들 뭐 체감상 와닿지 않을 거예요. 111포인트 어째서? 뭔데?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, 이것이 6년 5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가 최고치를 나타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 소비자 심리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소비자 심리 지수 개선이 신정부의, 새로운 정부의 이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, 또 연일 상승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따른 기대감,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소비 심리의 회복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 이유는 개선된 성장률, 확장치, 뭐 이런 것들, 전망치, 성장률과 또 고용, 그리고 수출의 증가 추이, 이런 것들이 회복세에 있는 경기 여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래서 소비 심리, 이런 것들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?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요. 코스피는 이제 2385인데 현재 어제 시장 굉장히 높게 올랐죠. 2390까지 위로 치솟아 올랐는데,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2400을 고지에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을 했다,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내수주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, 우리가 뭐 소비 국내에서 소비 많이 하면 어디서 소비합니까? 외국 가서 소비 많이 하는 걸 아니겠죠. 서민들 보통 이 국내에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, 이런 것들 힘입어서 내수 관련주들, 백화점, 뭐 마트, 편의점, 이런 것들, 유통주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, 라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.